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썸머 시즌 행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팀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입니다. 요새 어린이들은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새내기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성장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를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크리에이티브 뷰어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 대표 임광식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라는 영상 제작 및 시청 시스템이 대중화가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에 도전을 했던 한 명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첫 영상부터 인기를 끌었던 저는 나름의 디지털 인플루언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학업이라는 본업이 있었던 만큼 점점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외주를 맡기는 방법 또한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 장벽으로서 다가왔죠. 번갈아 콘텐츠를 혼자서 기획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저는 결국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왜 당시의 MCN들은 나처럼 성장 중인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미리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니즈는 비단 저만이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관련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을 원하는 44%의 사람들은 편집 기술 및 시간의 부재 그리고 컨텐츠 기획의 어려움의 사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작을 이제 하고 싶지 않은 56%의 사람들의 사유는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저희는 SNS 인플루언서 5명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사유로 섣불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장성이 있는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편집, 기획, 채널 관리, 마케팅 등의 종합 성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재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있는 예비 크리에이터란 하루 5,000명 이상의 컨텐츠화 할 만한 명확한 장기가 있는 SNS 인플루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팔로워층이 유튜브 구독자 수로 전환될 높은 가능성을 이들이 가지고 있으며 MCN의 타겟에서 소외된 만큼 서비스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 이용자인 만큼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죠. 저희는 총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훌륭한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신청한 인플루언서들은 저희 통합 채널의 출연진으로서 3개월 가량을 활동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인플루언서는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쌓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만 시간을 투자해주면 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도를 쌓은 크리에이터는 이제 본인만의 컨텐츠를 찾아서 개인 채널을 개설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의 성장 지원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홀로설 준비를 마친 크리에이터는 이제 혼자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배치되던 성장 지원 서비스는 다른 성장이 필요한 예비 유튜버에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성장이 마친 유튜버는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MCN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졸업이라고 칭합니다. 저희는 이처럼 고정된 인력을 바탕으로 점점 졸업한 크리에이터 수를 늘려나가는 스케일업을 추구합니다. 향후 3년 내에 30명 이상을 졸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및 광고에 기반한 수익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저희 통합 채널의 운영에 대한 수익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인 채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수익 분배입니다. 졸업 전과 후를 나눠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누적 영상 개수가 8개 정도를 돌파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여 광고 제작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단가 100만원 이하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노려 점차 단가를 상승시켜 나가 올해 12월 안에 200에서 500만원 사이의 단가를 성사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 5월까지 지출 제외 순수익 2,000만원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를 이끌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경험 및 영상 기획,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제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저와 함께 1년가량 영상을 함께 제작해왔던 아트 디렉터님께서 함께 이끌고 계십니다. 그 외에 현직 PD로 계신 매니저님이나 다수의 페이스북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마케터분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채널 개설 및 디자인 완료,
SNS 계정 생성 및 핫뉴스 등의 콘텐츠 업로드, 인플루엔서들과의 계약 완료, 촬영 장비 등 전부 구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의 2020년도 목표 KPI입니다. 사업 확장성 및 실질 수익성 측정을 위한 모델로 다음과 같은 목표치를 달성한 후에 세부적인 기획 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신입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MCN과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장성 있는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여 성장시켜 나가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달려갈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들 때까지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 팀의 발표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유튜브 지금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그리고 유튜브 기획사도 많이 있고 그건 아시죠? 유튜브를 유튜버를 실질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회사는 저희가 시장 조사한 결과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MCN들은 존재 하나, 전부 숫자 불리기에 불과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 기존 MCN들과의 차별점을 저희가 말씀드린다 하면은 저희는 일단 계획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선발해서 집중하여 성장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장 지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성장 서비스가 필요한 유튜버들에게 집중을 할 겁니다. 현재 대형 MCN들은 오직 대형 유튜버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소수의 유튜버들은 그저 이름만 가져가지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저희는 전문적으로 광고 영상들을 기획 및 제작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MCN들은 받은 광고들을 그저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기획 및 제작을 함께 들어가면서 클라이언트들과 소통을 통해 이제 만족스러운 영상을 만들어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존재합니다. MCN에서 머무를 계획이 아니라 저희는 MCN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개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30명이 넘어갔을 때부터 저희는 자체적으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유튜버 PT 서비스 등을 이제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더 많은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 MPN으로서 나갈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SMYG가 되겠다.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SMYG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거대한 기획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단계 한 단계 처음부터 나아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처음 시작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디지털 인플루엔서를 모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팔로워들이 구독자 수로 전환되는 예상 구독자 전환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5%, 6%, 7%를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 누적 구독자 수와 영상당 예상 조회수를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전략, 특정 키워드를 타겟팅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외부 트래픽을 유치하는 방법과 함께 유튜브 자체에 있는 유료 광고를 통한 직접 노출을 통해서 전부 합산하여 최소 5천 이상의 조회수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 아까 SMYG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유튜브 업계도 이미 SMYG가 있어요. 다이아 TV, 트레전터, 그다음에 그 뭐냐 저기 샌드박스, 그다음에 글랜스 TV, 최소한 한 200개도 넘는 그 기획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있는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트레전터하고 드라마 제작사인 모우사하고 저희가 유튜브 아카데미를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홍대에다가 지금 그래서 1기에서 3기까지 지금 장학생 선발해서 저희가 20명씩 지금 장학생 지금 선발 저기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시장을 제가 직접 기획해서 저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정말 저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 쉽지 않은 시장에서 나름 성공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 또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체 조회수 98만회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8,000명을 달성하였고, 아까 팀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저희 마케터 분께서는 유튜브 채널 다수 운영하여 총 구독자 수 지금 37만 5만 명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저희 자체만의 유튜브 마케팅 전략과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시작을 해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별, 특별히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튜브 기획사들이 많은데
지금 그 오크라나 오크밸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차별점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기본적인 MCN들과의 차별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MCN들은 저런 통합 채널을 웬만하면 거의 운영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MCM들의 맹점은 일단 뭐냐면은 현재 위에 대표적으로 6개의 MCN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MCN들이 총 3,0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크리에이터 수는 몇 명이 되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최 30명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는 거는 광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은 스튜디오에 대한 대관 아니면은 촬영 지원, 기획 등의 편집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는 말일 텐데 실질적으로 저 또한 MCN에서 이제 그 섭외 요청이 왔었고 들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름값만 빌려주는 대신 금액만 가져가지 실질적인 저희가 말씀드린 편집, 기획, 채널 관리, 마케팅 등의 종합 서비스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디지털 인플루언서 분들은 유튜브 시장을 대체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초반 이런 그 서비스에 집중적인 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존 MCN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질문 드리겠는데 빨리 대답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별화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신장님께서 예. 근데 이제 그냥 완전히 시장을 재단한 걸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스페시픽한 대상을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새 시대가 사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어떤 특정 매도 분야 쪽에서 그 기업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많이 좀 이제 처음에 투자가 들어왔다가 해서 키워서 나중에 이제 빅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우리 지금 회사 이름이 뭐예요? ORC? 네. 그래서 오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RC가 이제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스가 뭔가 이제 잘 될 텐데 그런 전략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미니멀 인플루언서들 큰 빅 인플루언서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냐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한두 명의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것이 아니라 최소 못해도 한 시즌은 즉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프로젝트에서 한 시즌을 운영할 때 최소 4명의 인플루언서들 섭외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인플루언서들끼리 서로 윈윈하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전환율 있는데 서로 간의 구독자 수에 서로 간의 팔로워 수가 구독자 수로 전환되는 것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모델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층은 이 인플루언서를 몰랐지만 이 인플루언서가 이 채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점점 윈윈하는 형식으로 처음 모델을 실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프로드 크리에이터즈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는데 막상 진찰은 몇 분 만에 뚝딱 끝나버린 조금은 허무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이메딕 팀이 소개하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인 주치의의 진료와 같은 세심한 진료를 받아보세요. 마이메딕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바이오 불굴을 꿈꾸는 마이메딕 대표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분 진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병원의 평균 진료 시간은 약 3분으로 OECD 평균 진료 시간은 20분에 비해 굉장히 짧은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은 저희가 인지하는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매일 처방전만 받지 정확한 진단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 약을 먹고 안 하면 단순히 약하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짧은 진료 시간은 의료 과실을 증가시키고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하는 등 의료의 질을 크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분이라는 시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3분 진료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외국보다 5배 이상 낮은 진료 수가와 진료 시간과 비례하지 않고 고정된 진찰률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메디는 생각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저희는 진료 시간 중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고안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자가 문진 서비스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볼 때 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약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3분 진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질문들조차 전부 다 아직 임상의 실정입니다. 자가 문진은 환자가 진료를 대기하면서 스스로 구체적인 문진표를 작성하고 해당 문진표가 의사에게는 요약되고 전문용으로 바뀌어 전달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파병원의 검사 결과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환자의 의료정보는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만 단독으로 저장이 되고 타병원 간 공유가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알고 병원을 바꿀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불편한 점과 비용 손실이 있습니다. 이에 마이메딕은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보든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검사 결과 역시 진료에서 활용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서비스로 환자가 진료를 본 후 다음과 같이 최종 진단을 입력하면 해당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고 치료 일자별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는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치료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와 메신저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초기 주 수익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희는 궁극적으로 의료 빅데이터 업체로 성장해서 데이터를 가고 판매할 것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정보를 통합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약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해당 서비스의 이용 의사도는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해당 시장의 크기는 500조입니다. 저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크게 두 가지 건강센터와 아프리카 케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편적인 데이터에만 치중되어 있고 진료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말까지 어플을 출시해서 10개의 지역병원과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플을 계속 수정하면서 데이터 관리, 분석, 딥러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3년 저희는 광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성장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기업가치 최소 500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 매출의 50억 원, 순가 1.5만 명 이상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국에서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이 비전이며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마이메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팀원으로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했고 지금도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메딕 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네 분 중에 솔루션을 어느 분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나요? 솔루션이라면 그 어플리케이션. 어플이나 뭐 이런. 네,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CTO인 이정현님께서 메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업 분야를 네. 사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데이터를 이제 하는데 있는데 이 규제 문제하고 또 굉장히 맞물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의료계에 대한 시스템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의료계의 또 그런 특성상 또 혹은 개인 B2C 뭐 대화만 보실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CEO께서 의대를 나오셨어요? 네.
그럼 의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5학년 재학 중입니다. 아, 지금 네. 학생이세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의사로, 의사를 안 하시고 이제 사업으로 나가실 계획이세요? 네, 저는 의사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많은 창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 뭐 이 그 이거는 사업성보다도 과연 이걸 추진하는 분들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팀들이 그걸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앱 개발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앱 개발 능력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나는 거고 문제는 이 체제에 대한 소위 의료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이 특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의대생이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부터 한번 또 지금 하시겠다는 거가 너무 도전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국가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미래 계획에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사업과 연계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럼 먼저 질문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팀원의 역량과 두 번째 국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팀원에 대한 역량 면에서는 저는 저희 팀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팀원을 모집할 멤버가 지금도 초기 멤버라는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환자 기반으로 의료 정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이제 EMR 병원 단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실패해서 환자로 넘어온 상태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 말쯤 어플을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계획보다 좀 더 이르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아, 먼저 그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의하면 이제는 환자의 동의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감염으로 처리를 한다면 데이터를 사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도라고 사업을 하시면 큰일 나고 아, 네. 일단 3법을 그 다 오픈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시행령들이 계속 만들어진 과정에서 네. 데이터 3법에 관여하신 분들 생각에는 3법이 데이터 3법에 통과됐는데 실제로는 전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법규나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과기정통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분들 대상으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집중으로. 네. 거기하고 얘기하면 딱 맞을만한 프로그램이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소비자 사이드에서 조금 한번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가지 서비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킬러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환자로 봤을 때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이거 있으면 쓰지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코칭 서비스는 잘 모르겠어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가요? 저는 이번 서비스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정보 통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진료와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해두고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병원에서 진료를 보든 다른 병원에서 이전에 진료를 받던 기록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데이터 페이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환자가 저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만큼 저희는 다음과 같이 환자의 개인 데이터에 맞게 질병을 예측해주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단순히 AI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베이스 기반이 되어서 환자를 위한 데이터 페이백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진료와 연계된다는 점 그리고 의학적인 AI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유인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메딕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어느 때보다도 배달업이 성행하고 있는 요즘, 배달을 시키려다가도 비싼 배달 수수료에 헉하고, 이는 가게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이에 실버 라이닝 팀이 인공지능 기반 실버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실버 라이닝 팀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실버 라이닝 팀의 발표를 맡은 정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나는 금요일 밤인데 혹시 익스프레스 행사 끝나시고 어디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디 가기가 많이 꺼려지실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만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답답해하고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으로 생겼는데요. 성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답답함을 넘어 우울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작 몇 달 동안인데도 이런 상황은 저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몇 년, 몇십 년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노인입니다. 현재 퇴직하고 집에 오랫동안 있는 그들 중 무려 30%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여전히 수요 대비 일자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한 일자리 수요는 약 60만 개 달한다고 하며 최대한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보급해야 되는 사업의 특성상 개개인이 받아가는 보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돌려 배달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배달 시장은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더욱 성장 중에 있으며 과거에는 점주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배달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건당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배달 대행 산업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배달 대행 비용입니다. 배달 대행 비용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 비용만이 불만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매장의 배달을 아웃소싱해야 되기 때문에 묶음 배송으로 인한 배달 지연 문제 또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문제를 서로 상호 보완하여 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 적합형 새로운 배달 대행 사업입니다. 자영업자는 배달 비용 절감과 서비스를 개선하며 노인은 지속 가능한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저희 실버 근거리 도어 배달 서비스 할배달은 배달 주문을 만 60세 이상의 실버 배달원들이 직선거리 750m 범위 안에서 도보로 배달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점주는 기존 대행사 대비 28% 저렴하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단일 배송 시스템으로 배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서는 도우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오토바이 배달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소셜 임팩트 창출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정부는 만족도 높은 노인은 만족도 높은 적합형 일자리를 획득하고 정부는 민간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점주는 영업이윤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 모든 말들은 허울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일을 실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고려대 인근 총 2주간 실버 배달원 11명 그리고 제휴 가맹점 9곳과 함께 할배달 서비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총 453건의 배달 대행 요청을 수행하는데요.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자영업자는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 수행 능력에 매우 만족했으며 또 배달 피크타임에서는 기존 배달 대행사보다 속도가 더 빠랐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의 실제 배달원에 대한 피드백이 남아 친절도에 대한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버 배달원들은 집을 나와 밖에서 일을 함으로써 무기력감을 해소하였으며 낮은 업무 난이도, 소득과 함께 일자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실버 배달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 UXUI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맞춤형 실버 배달원 어플을 개발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을 주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자동화된 배달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길찾기 안내를 돕고 배달 시 이동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타 경쟁사 대비 근거리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주로 상단에 보시면 점주로부터 받는 건당 배달 수수료 이익과 월 가맹비로 월 주문 건수 4만 2천 건이 아닌 3만 6천 건을 돌파할 때 BE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하는 시장은 매우 유망한 배달 시장으로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도 배달 시장은 약 6,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소셜벤처 창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인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소셜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저희 팀원들 모두 소프트웨어 우수한 소프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진행 시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 한 달 만에 앱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2020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을 선정되었으며 기술 지원, 노인 인력 지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팀 실버 라이닝은 기술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켜 모든 노인들이 사회 주체 구성원으로 일하게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라이닝 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우스운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할 배달 되면 저희가 할 배달로만 전화하고 있어요. 그게 배달로는 다 남자로만 알려봤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할때 성별 지칭을 다른 거 아니냐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형상은 할번, 배달 형상은 할배달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배달 그러니까 잘못하면 할배로 하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름 질 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하면 이게 잘못하면 남성 뭘 뭐냐 뭐 이렇게 여성은 아니냐 뭐. 그리고 좀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배달 반경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데하고 할배달이면 가는 거리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반경을. 저희 반경은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반경을 직선 거리 700m까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과 이중 계약을 맺습니다. 이중 계약은 근거리에서는 저희,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나면 원거리, 기존의 배달 대행사가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중 감액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주들 중에서는 이중 감액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배달 피크 시간대는 그 회사마다 인력을 보유할 수 있는 풀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이중 계약을 맺고 있기에 저희가 진입하기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커멘트인데 네.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의 배달 시장이 솔직히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들로 전부 다 쿠팡이니 뭐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부 다 이제 근로 기준법에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등으로 바꾸게 되면 이슈가 이제 이제 막 52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문제 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달 시장에 상당히 좀 왜곡이 있거든요. 비주얼 영수증 고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가면 좋겠다는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 실버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가치, 그 사회적 가치도 만들고 경제적 가치도 같이 만드는. 저희 대학소 신년 SK와 계신다면 더블 버텀 라인에 좋은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 저 레스트 마일리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반 지금 배달은 오토바이나 뭐 다 써서 하니까 상당히 원거리까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도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배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중간에 있는 거점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올리브영 같은 이제 될 수 있고. 그런데도 지금 올리브영 같은 데도 뭐냐면 배달을 하고 싶은데, 바로 하기는 좀 더 돈이 드니까, 네. 올리브영까지만 배달을 하고, 회사에서는. 올리브영에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을 그렇게 도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 니즈를 발견해서 하셔야지, 배달의 민족하고 경쟁하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그런 니치 마켓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배달 이 문제는 뭐 몇 년 내로 다 터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사전에 미리 극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고 너무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왜 꼭 돋보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도 이를테면 요즘에 배민 커넥트 이런 것처럼 전기 자전거나 하다못해 킥보드나 그 정도는 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킥보드 타는 거는? 뭐 어쨌든 뭐 전기 자전거 정도까지는 타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오토바이가 아닌 그 중간 정도 이게 도보보다는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가벼운 저비용의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신사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도보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게 도입될 경우에 해당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도보 배달을 우선적으로 잡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후에는 모빌리티 이용 가능한 전기 자전거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금 타 경쟁사에서 왜 어르신들이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민 라이더스나 기존 배달 대행 업체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0세 미만까지만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적게는 또 55세까지 커트릭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직 어르신들이 아직 배달 대행으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버 라이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제품을 구경하곤 합니다. 특히 패션은 유행에 민감하기에 더욱 관심 있게 찾아보곤 하죠.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활용해 패션 사진 컬렉션 기반 취향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팀 스케쳐스의 발표를 박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컬렉션 기반 패션 취향 공유 서비스 컬렉팀을 소개해드릴 스케쳐스 팀의 대표 이채연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저를 포함한 20대 여성이라면 모바일로 패션 구경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약 95%의 모바일 패션 소비자 중에서 65%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구매 목적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모바일로 패션 구경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구매할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모바일로 패션을 많이, 자주 보는 것인지요. 소비자의 니즈는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희입니다. 이들에게는 패션 스타일이나 상품을 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흥미거리로서, 유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트렌드 확인이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상품뿐만 아니라 지금 남들이 사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구경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SNS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직접 업로드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스타일 상품을 저장한 다음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플랫폼 모두 패션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경험에 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가 조금씩 표출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모아놓은 패션 사진을 쉽게 구경하고 또 나 또한 패션 취향을 소통할 수 있는 컬렉션 서비스 컬렉팅을 소개드립니다. 저희의 컬렉팅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와이프 방식의 구경, 나만의 컬렉션 구축, 그리고 다른 컬렉션 구경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로 스와이프 방식의 구경입니다. 아마 틴더라는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기능입니다. 소비자는 지금까지의 스크롤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스타일 사진을만을 확인하면서 선호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항목, 즉 라이크를 처리한 상품은 저희 어플 내부에 소비자의 컬렉션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점은 나의 컬렉션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링크로 옮겨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저장한 컬렉션,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들의 취향을 보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이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 기능이 모두 구현된 베타 서비스를 가지고 약 50명의 소비자분들에게 한정된 테스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1일 후에 재접속한 유저의 비율이 약 75%에 해당을 했고요. 그 재접속 유저 중에서도 3일 뒤에도 재접속했던 비율이 또 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경험을 남겨달라고 했지 절대 몇 번 이상 사용해달라는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3번 이상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서비스에 큰 매력을 느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리텐션 유저의 경우에는 평균 스와이프 횟수가 약 5일 동안 170회,
그리고 3일 뒤 리텐션 유저의 경우에는 230회가량으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패션 시장인 만큼 저희의 경쟁사에도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구경의 적합성 그리고 패션 특화 분야분을 가지고 스타일쉐어라는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이 저희의 주요 경쟁사라고 뽑아왔습니다. 스타일쉐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접 자신이 패션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소통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20대 유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기 아깝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스타일쉐어의 대부분의 유저 연령층은 10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패션 정보를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유저에게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나 댓글을 달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고도 누구나 간단하게 패션 취향을 소통할 수 있는 컬렉팅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20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초기 수익 모델은 B2B 광고 모델, 그중에서도 CPC 모델을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약 3,000개 정도 되는 여성 패션 쇼핑몰 분들께서의 80%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대행사 분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을 통해서 유비당 CPC 비용 약 80%에서 85%를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저희의 유저풀이 점점 확대되고 나중에 소매뿐만 아니라 브랜드들까지 입점을 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PG사 도입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 모델인 B2C 모델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패션 시장은 계속해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인데요. 온라인 중에서도 모바일의 성장이 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약 8,000억가량의 목표 시장을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다라고 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기업과학회 FS에서 처음 만나서 스케쳐스라는 팀을 꾸리게 되었고요. 남성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시고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 자연재 공동대표님과 데이터, 개발, 디자인 등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진 뛰어난 팀 구성을 가진 대학생 팀에서는 가히 최고의 팀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약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1년 전에 정말 사람과 아이디어밖에 없을 때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저희의 이 열정과 저희의 사업성을 인정해주시고 예비 창업팀 중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금 입주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서도 최종 선정 연락을 받아서 네,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투자를 네, 받을 예정입니다. 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저는 국내 시장에서 먼저 잘하고 싶은데요. 저희의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약 40개 정도의 쇼핑몰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 말 정규 서비스 출시까지 이를 약 200개 규모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CPC 광고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50개 이상의 브랜드를 입점시킨과 동시에 저희의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옷은 사야 하는데 도대체 뭘 구경할지 모르겠던 경험 아니면 정말 수많은 쇼핑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취향의 옷만 구경하고 싶은 경험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 컬렉팅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유저들이 모아놓은 컬렉션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 구경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앱 지금까지 컬렉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케쳐스 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어디서 나왔나요? 네, 저희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40개 정도 쇼핑몰이 저희와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직접 투자법으로 토블링을 전부 해와서 앱 내 약 4만 장의 사진을 지금 유저분들의 컨텐츠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질문은요. 지금 굉장히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문제가 이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라운드에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럴 때 그걸 진입장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허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특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를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멤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일종의 선점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입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진입장벽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모두 유효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해주신 고객 확보적인 부분에서의 진입장벽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가 만약에 정말 실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유명해지게 되면 이 기능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플레이어분들께 어렵지 않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가 시장에서 유의미한 이제 인지도를 획득했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이미 저희 서비스에는 저희 패션 사진을 모으고 남들과 공유하는 컬렉터의 풀이 유의미하게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자신이 팔로잉하는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유저의 컬렉터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유저분들까지 다른 서비스가 모방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만 특허를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받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쇼핑몰 커머스는 상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이제 상품 기반 특허는 저희가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소비자가 팔로우하는 컬렉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취향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해놓은 사진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음을 보고 이 사람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다라는 건 결국 저희 알고리즘이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컬렉션 기반 알고리즘 추천이 되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는 이걸 앞으로 1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도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와 그 AI 추천 쪽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현재 AI 추천에 대한 일종의 내부 역량이 그런 데이터를 잘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다가 지금 개인 취향을 갖다가 잘 그 어떤 면에서는 옷을 막 좋은 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이 취향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취향이라 이 취향이더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그 숨어있는 니즈 같은 것들도 발굴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하나의 그 역량을 지금 우리 팀에 갖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CTO님께서 지금 상품을 보여주는 알고리즘 쪽은 이제 개발을 완료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옷 종류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분하기 애매한 것들도 있지만 크게 나눠지는 세그먼트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뭐 페미닌한 스타일, 아니면은 이렇게 오피스룩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 이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세그먼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세그먼트를 저희의 임의로 나눠서 이제 알고리즘을 추천하면서 사용자의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소비자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내 취향에 맞는 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우선적인 해결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브랜디라는 이제 여성 쇼핑 패션 커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과 저희가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고 만약에 프로덕트 마켓 테스트의 결과가 좋으면 10월 중에 저희 팀에 조인을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부족한 그 데이터 알고리즘 역량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된다 그러면 아까 프로젝션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희가 팀들이 워낙에 1년 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여드리면 그런 말은 처음 들어서 너무 지금 감사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게 첫 번째 광고 수익 모델과 두 번째 커미션 모델이 정말 보수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수준이 지그재그와 스타일쉐어의 유저 확보율 약 20% 정도만을 저희가 확보했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 정도로 저는 수수료 모델을 붙일 정도로 서비스가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스테이지블 예상 매출에 두 배 가까이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업 진행하신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죠? 네. 근데 테스트를 6월달에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MVP가 나왔을까요? 팀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피보팅을 여러 번 하신 건지? 사실 피보팅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사업을 준비한 게 1년이지 이 아이템을 픽스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저희가 코엘 파트너스라는 VC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회를 이제 우연하게 갖게 되었는데요. 학교 선배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설정하고 이제 픽싱을 하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조금 걸리게 되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는 개발 역량이 지금은 개발자분들이 세 분이 더 계신데 당시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이제 프론트 엔드를 바탕으로 하드 코딩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뒷단은 사실 준비가 많이 느렸던 게 맞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부인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40대가량의 쇼핑몰 분들을 모을 때까지 약 500군데를 컨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쳐스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방열 솔루션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항공 산업부터 태양열 등의 에너지 산업, 공장 생산라인 기계까지 많은 산업들은 온도에 따라 기계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러한 방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팀이 있습니다. 마지막 팀, 루츠테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히트테크라는 발굴을 시작하는 김명호 전문입니다. 저희 일단 히트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셔서 저희 기술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캔 일본 기술인 캔시 기술을 이용한 쿨링 시스템, CPU, 인버터, 기타 등등 방열이 나오는 장치를 쿨링 해주는 시스템, 캔 밀봉기는 캔시밍을 통한 방열 솔루션 히트캔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초저진공 캔시밍을 활용하여 작동 유체의 비등점을 조절하여 이 발열부의 열원을 효과적으로 쿨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현재 특허 출원하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내부에 있는 압력을 더 강하게 견디기 위해서 트리플 시밍이라는 기술을 특허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 유체의 기화로 초저진공으로 작동 유체의 비등점을 조절합니다. 캔 내부의 진공을 조절하여 그 작동 유체의 비등점, 기화점을 조절하고 작동 유체가 기화되면서 상부에서 다시 액화되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화열을 이용하여 쿨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원부에 직접 접촉하여 열원이 작동 유체를 가열시키고 이 작동 유체가 기화되고 액화되면서 쿨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의 작동 온도에 따라 작동 유체와 내부 기압을 설정하여 100도의 온도가 필요한 열원부라면 100도로, 그보다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면 더 낮게 설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캔시밍 기술을 활용하여, 캔시밍 기술 같은 경우는 흔히 캔에 대해 상부를 밀봉하는 기술입니다. 상부 밀봉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이 굉장히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의 뚜껑과 바디를 캔시밍 기술로 봉합을 하고 보유 중인 진공 포장 라인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테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방열 요구량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캔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방열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는 캔인캔 다중중첩 진공과 트리플 시밍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캔인캔 다중중첩 진공이란 각 캔의 진공을 다르게 조절하여 작동 유체의 비등점을 다르게 설정, 그래서 온도에 맞게 발열부가 낮은 온도에서 먼저 기화돼서 내부에 있는 캔이 먼저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방출하고 중간부의 캔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기화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식으로 캔인캔 방식의 다중중첩 진공 역시 특허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시밍은 기존 2중 방식에서 3중 방식으로 저희가 총 7겹으로 캔을 밀봉하는 시스템으로 내부 기압을 현재 13토르 이상 견딜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내부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21토르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캔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LED, 인버터, CPU 같은 제품들은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쿨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 LED나 인버터 같은 경우는 히트싱크를 통한 알루미늄 주물을 통해서 발열부의 접촉 면적을 늘려서 그냥 공기와 대류되면서 효과적으로 그냥 쿨링이 되는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는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를 연결지어서 쿨링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히트캔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하나로 통일하고 단점은 전부 다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무게는 최소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부피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를 결합한 시스템보다는 발열 부분에 대한 온도에 대한 방열 시스템이 적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캐니캔 방식과 그리고 히트캔에는 고온의 발열부에는 히트싱크를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장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맞춤형 방열 솔루션으로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저희가 현재 지금 코스닥 상장사인 서호전기와 인버터 사업부와 협력을 해서 이 방열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동 온도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폰용 히트파이프 생산 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고, 인버터용 히트파이프 생산 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히트싱크 역시 중국에 있는 그 저가와 생산 공장 그 시설에 밀려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저렴하고 더 훌륭한 기술력으로 더 작게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쿨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열이 필요한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인버터 부피는 인버터 부피의 30%는 쿨링 감비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단순한 주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저희는 히트캔의 작은 소규모의 부피로 줄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 루츠의 기술은 단순히 방열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삼성 SDI와 협업하여 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여 안전하게 옮기는 단순한 포장 방식을 지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공이 가능하고 트리플 시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현대 자동차 배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열재입니다. 지금 인천 물류 화재 공장 사고와 같이 지금 단열재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공 단열재가 개발이 되었으나 단가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캔은 단순한 사각 방식의 시밍을 적용하고 그 위에 단열 필름을 붙임으로써 단열재를 조금 더 저렴하고 상용이 가능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음 차단제 역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단열재와 소음 차단제는 공학적인 공식상으로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거의 이론이 비슷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개발을 통해서 진공 방식의 단열재 구축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소음 차단제를 통해 다중 중첩 진공을 이용하여 소음 차단제로 아파트의 층간 소음에 활용할 수 있는 소음 차단제 역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캔의 외벽과 내부 구조, 작동 유체, 특성을 지금 전부 다 연구하여 두 개의 프로토타입을 현재 개발한 상황이고, 저희가 인버터 사업, 서호전기의 서호드라이브라는 인버터 사업과 그리고 저희가 직접 CPU에다가 그 저희의 제품을 작동시켜서 나온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는 히트싱크나 히트파이프보다 부피는 10분의 1로 절감하고 생산 단가 역시 5분의 1 가까이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100도의 고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CPU 같은 부분에서는 히트싱크나 쿨링 시스템 같은 다른 공랭 방식이나 순행 방식 같은 순행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버터나 LED 사업부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 교환기 시장 현황입니다. 단순히 저희는 열 교환기 인버터, 뭐 기타 이런 열 교환기 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규모인 LED 시장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시장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주물이 그냥 달려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로등에 박혀있는 200W 가로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알루미늄 주물이 달려있는 것보다 저희 히트캔이 달려있으면 비용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저희 내부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LED 시장과 열교환기 시장 경황, 그리고 차후에는 인텔, AMD 같은 CPU 시장의 기본적인 쿨링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5분 내에 PT이다 보니까 팀 소개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빼놓은 상태였는데, 간단하게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일단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그 대표 출신, 기계공학부 출신의 대표와 그 기계공학부 출신 졸업하고 캔 시밍 관련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캔시머 부분 핵심 부품에 대한 연구를 했던 공동대표가 존재하고, 고려대학교 열유체연구실 석사 출신의 기술고문과 그리고 에너지 물질순환연구실 출신의 기술이사가 함께 공동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외부 인력으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저희의 그 콘크리트 관련 이런 기타 내부 단열재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하신 이사님을 영입하여서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츠테크 팀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요? 네. 특허예요. 네. 특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초저진공을 활용한
그 작동 초저진공과 작동 유체를 활용한 그런 제품에 대한 히트캔에 대한 특허 출원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이고, 내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트리플 시밍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자금적 여유나 특허 방어적인 요인에서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특허 출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캐니캔 방식의 다중중첩 진공 역시 특허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으나 방어를 위해서 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방어에 대한 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만 된다면 지금 두 개에 대한 특허는 지금이라도 출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방어라는 게 의미가 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주 조성, 아주 물질 같은 것처럼 조성이 된 경우에는 차라리 특허를 내지 말고 네. 암묵지로 노하우로 감추는 게 낫죠. 네. 근데 지금 이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거의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소프트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재질의 문제도 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문제가 이거는 특허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카피가 막 들어오죠.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네. 대한 그 대비는 지금 특허를 하나 내갖고는 안 되고 막 특허에 좀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길목을 다 막아서 네. 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히트캔이라는 게 지금 혼자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고기하고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고, 고기 회사의 특허가 어떻게 되냐, 그게 제 질문의 포인트고, 그게 이 사업의 성공의 포인트 같아요. 아, 일단 다른 회사의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는 제품 자체가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사용되어 있는 제품이고, 굳이 그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특허 자체가 현재 히트캔 쪽으로는 아직까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서우드라이브라는 서우전기 코스닥 상장사와 함께 구매 조건부 계약서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은 바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특허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아까 이게 LED 등에 지금 이제 방열 이제 그 히싱크 대신에 히캔을 쓰겠다는 거는 좋은 의견인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조달청에서 정부 조달로 대부분 다 그건 B2G 마켓이 많으니까, 네네. 그 정부 조달청에서 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정의 뭐 성능 뭐 신기술 개발 인증이라든가 네.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정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 하나의 레퍼런스 하나 만드시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시면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허 내시고 그다음에 하나의 레퍼런스를 오더를 받으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얘기가 굉장히 쉬워질 테니까 네. 그다음에는 투자 받으러 오세요. 잘못 그다음에는 투자 받으러 오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게 돼야 네. 전제 조건이다.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 쪽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뭐냐면, 캔 밀봉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와 같은 부탄가스도 캔 밀봉 기술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이중 시밍으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그냥 기존의 그 부탄가스를 만드는 업체에서 특허를 낸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출신의 공동대표가 관련 캔 시밍 전문 업체 25년간의 국내에서 유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그 소형 캔 시머 부분의 경력, 그 개발 경력이 있어서 관련 기타 기술 연구 인력들과 함께 트리플 시밍 방식을 현재 또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는 현재 국내 대기업들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동아우츠카 같은 모든 상업용 캔들에 들어가는 시밍 기술의 핵심 부품을 성우 R&C와 MOU를 현재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캔 시밍 밀봉 기술에 대한 레퍼런스는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LED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재 상업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는 일단 저희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로 저희의 일단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가시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형 크레인 인버터에 들어가는 그 인버터 방열 시스템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먼저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형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페일되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 회사들은 아마 접촉하셔도 그 쉽게 바꾸질 못할 거예요. 힛싱크에서 힛캔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LED 등은 네. 페일 돼봐야 별로 문제를 꽤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더 훨씬 더 바꾸기가 쉽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먼저 추진을 하셔야지. 물론 인버터 하면 좋죠. 인버터는 지금 얘기도 아까 얘기도 쿨링 시스템이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엔지니어들이 그걸 그렇게 리스크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다 자기가 한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거기다가 리스크를 안 건다고. 네. 그래서 그거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LED 같이 리스크가 이렇게 없는 품목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드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리스크 큰 쪽으로 가시는 게 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하시는 제품이 이미 프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업했다시는 개발하시는 저희가 이 관련 이 아이템에 대한 특허는 이미 하나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네. 미 다른 회사에서 먼저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아, 특허를 낼 수 내서 선정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사업했다시는 아, 저희는 단순히 지금 이 방열 캔에 대한 하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이쪽 사업부는 저희가 기술 개발 쪽으로 기계공학적인 기술 개발적인 개발진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서호 드라이브한테 일정 부분의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저희의 또 다른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캔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캔으로 소형 캔심으로 해서 소형 밀봉 기기 장치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현재 상용화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회사에서 먼저 선점으로 특허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사업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성으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를 해서 샘플 만들어서 샘플 만든 걸 파는 수준인지 아니면 제조까지 다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제조까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라인 제조 생산 라인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이 캔 밀봉에 대한 라인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진공 베큐 장비가 지금 현재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 금액이 좀 워낙 크다 보니 국가 지원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작동 유체까지 넣어서 관련 그 원하는 그 발열부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방열 제품을 제조 생산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방열로 생각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의 단점은 없나요? 기술의 단점 이게 만면통치는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이 존재하냐면 인버터 같은 고온 정도 100도 정도의 열을 유지해도 되는 발열부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것을 부착할 필요 없이 히트캔만으로도 충분히 쿨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PU 같은 좀 더 고온해서 꾸준한 작은 부분에 작은 스팟에서 열이 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히트캔만으로는 히트캔이 감당할 수 있는 열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히트캔을 히트파이프 형식으로 사용하고 히트캔 위에 히트싱크를 붙이고 그 위에 쿨링 장치를 붙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CPU 분야에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나요? 이 크기나 모양은 흔히 생각하시는 모든 캔 방향에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치캔이라던가 아니면 스팸캔 아니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음료수 캔 같은 모든 캔의 사이즈에는 다 가능하며 다만 저희가 원형으로 컨셉을 잡은 이유는 대량 생산과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현재 원형을 잡아놓은 상태지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풀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스캠캔 같은 그런 소형 사이즈의 캔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캔의 그 중국 캔을 중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MOQ가 높아서 자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작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원형으로 된 일반적인 시중화된 캔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개조를 해서 저희 기술력으로 시밍을 해서 테스트 정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LED 시장뿐만이 아니고 인텔이나 AMD 같은 CPU의 클론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시스템으로 낮은 현재 개발 목표를 잡고 개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츠테크 팀이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해주신 10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20분간 발표팀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팀 여러분 많이 떨리시나요? 시상식을 진행하기 전에 이 두근거림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타트업 연구원 김희철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10팀은 다 굉장히 너무 좋은 그 내용을 갖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아주 기쁜 소식, 아니면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을 이제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3년 정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할 때 순위대로 시장에 나가서 그 순위가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과 약간 덜 기쁜 소식이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보면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은 팀 중에도 보면 그 후에도 계속 와서 우리 저 정재호 교수님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서 또 굉장히 잘 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으시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고 거기에 뭐 경영학과 학생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뜻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우리로 와서 계속 찾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대로 다 도와드리고 당연히 그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인지 이제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팀이 모두 창업에 대한 열정을 담아 발표를 해주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하며 모든 팀의 창업 열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시상은 장려상, SK 소셜밸류상, 일진 창업지원상, 승용어 앙트프러너십상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일진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시상에는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 창업지원센터 문정빈 센터장님과 정재호 산업협력 중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수상팀은 마이메딕 팀입니다. 상장, 장려상, 마이메딕. 이 팀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이 주최하는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서머 시즌에 참가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연구원장. 축하합니다. 네, 수상한 마이메딕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상팀은 리에니 컴퍼니 팀입니다. 상장, 장려상, 리에니 컴퍼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리에니 컴퍼니 팀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팀은 올뉴피 팀입니다. 예, 장려상 올뉴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상팀은 마이크낫 팀입니다. 상장, 장려상, 마이크낫.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SK 소셜 밸류 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일진 창업 지원센터 입주 기회와 운영 비용 3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SK 소셜 밸류 상은 SK 소펙스 추구 협의회 소셜 밸류 위원회와 행복 나래 주식회사에서 고려대학교 사회적 가치 기반 교육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시상에는 행복 나래 주식회사 김진영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SK 소셜 밸류상 수상팀은 실버 라이닝 팀입니다. 상장 SK 소셜 밸류상 실버 라이닝 팀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진 상업 지원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운영 비용 300만 원과 일진 상업 지원센터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수상에는 일진 그룹 이승조 이사님과 김현복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진 상업 지원상 수상팀은 누츠테크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려호 앙트 프로모션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에게는 일진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와 운영 비용 3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동화그룹 이용현 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려호 앙트 프로모션 수상팀은 스케쳐스 팀입니다. 승용호 앙트프레너스 14 스케쳐스 이야기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썸머 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재미있으셨는지요? 오늘 발표해준 10팀 모두의 노력과 열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썸머 시즌에 참여한 모든 참가팀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 가을에 새로운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비 창업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서머 시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스타트업 연구원 김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